바른말 고운말을 사용합시다.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 리뷰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후루쿠가 뭐니? 아니 정말 이 사람, 이 사람 좀 보게. 네, 후루쿠가 사실 어디서 나온 말이에요 도대체? 일본어 아닌가요? 한번 찾아봅시다. 우리 찾아봅시다 진짜. 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후루쿠. 후루쿠. 뽀록. 뽀록이죠. 네, 뽀록구, 후루쿠, 후루쿠 어원으로 쳐볼게요. 아 영어 철자는 원래 플루크입니다. 아 당구 플루크? 진짜로? 플루크. 요행이래요. 요행. 아 요행을 바라다. 요행을 바라다. 근데 일본 애들이 플루크 발음할 때 후루쿠로 발음을 하고 이 발음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따라와서 후루쿠가 된 거죠. 흔히 뽀록. 후루쿠라는 영어의 요행이라는 플루크에서 온 말이라고 합니다. 아 그럼 영어였네요. 결국엔 영어였네요. 그럼 뭐 영어를 뭐 발음 못한 거고 그렇게까지 뭐라 할 건 아니죠. 네. 예. 그럼 이거 한번 봐요. 네. 후루쿠. 아, Furch. Furch. 후루쿠로 하자면. 네. 네, 이걸 쳐 볼게요. 무슨 뜻인지. Furch라고 딱 쳐 보면 연관 푸루크. 푸루크야 이건 그냥 푸루크인 거예요. 아, 푸루크입니다. 네.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브랜드 네임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는 네, 그런 브랜드. 후루크. 하지만 소리는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뭐 그때도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푸루크는 장타로 가야 되는 그게 이제 예, 이기는 방법이죠. 예, 가장 네, 인지상정이죠. 가장 아름다운 길이죠. 그래서 맞습니다. 후루크로 시작을 했지만 네, 기타 업계에서 장타를 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네. 저희가 이게 농담을 계속 하고 있지만 어쨌든 후루크로 부서질 것 같네요. 네, 후루크. 네, 그렇습니다. 후루쿠 G23CR컷 LR100세 액성으로 장착된 모델입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날쿠스틱으로 인사를 드렸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거기에 원래 가격에다가 이제 41만원이 추가된 거예요. 픽업 가격 38만원이 추가되고 그 다음에 공인비 들어가고 공인비 3만, 공인비를 3만원으로 계산을 해서 네. 너무 뭐 싸긴 하지만 41만원을 추가한 다음에 거기서 10% 할인을 또 치고 했더니 259만 8천원이 되더라. 네. 뭐 이런 거.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난 시간에 했던 날쿠스틱 기타와의 그 가격 차이가 20만원밖에 20만 안 나게 된 거죠. 앤썸 픽업 값의 절반에 해당하는 가격만 맞습니다. 올리고 앤썸 픽업을 가져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 그렇습니다. 원산지 체코, 전장 104cm, 그랜드 오디토리움 커더웨이에 웨스턴 레드 시더 탑에 인디언 로즈우드 바디 아프리칸 마호가니 넥 에보니 지판 쉘러 M6 골드 기업이 15대1 기업이의 쉘러 골드 헤드머신이 장착되어 있고요. 45mm 너트 너비라 핑거 스타일이 최적화되어 있고요. 터스크 너트 그리고 650mm 스케일 길이 LR100 앤썸 픽업 장착 에보니 브릿지 오리지널 하드쉘 케이스 이스콕스 케이스가 제공이 됩니다. 보면은 진짜 테일러를 연상시키는 그런 바디 형태를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좀 뭐랄까 디자인 색감이나 이런 것들이 좀 편안한 느낌이에요. 네. 파스텔 톤 같은 느낌. 맞습니다. 기타의 사운드하고도 일맥상통하고요. 지난 시간에 저희가 알파인 스프루스를 보면서 그 뭐랄까 크리미한 사운드를 한껏 맛을 봤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게 알파인 스프루스가 영향을 미치는 건지 아니면 이 브랜드의 사운드 기조 자체가 크리미한 건지는 이번 시간에 약간 판명이 날 것 같은 게 한 대로는 저희가 구분할 수가 그렇죠? 없죠. 레드 시더라고 하면은 약간 목가적이고 어떻게 그렇죠. 좀 성향이 짙게 나오면 약간 매콤한 성향까지 있다고 맞습니다. 할 정도로 스프루스하고는 약간 성향이 다른데 여기서도 크리미한 그 소리가 난다면은 이거는 확실히 브랜드의 성향이라고 볼 수 그렇죠. 있을 것 같아요. 얼마든지 매콤하면서 크리미할 수 있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 요거를 실측을 바로 해보고 사운드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110. 110? 네. 근데 이게 뭐 오차 범위 내에 있는 것 같아요. 109, 110 이렇게 나오고요. 76. 76. 네. 이거는 좀 많이 무거운데. 아, 그래요? 무겁다. 무겁다니까요. 무겁네요, 이거는. 얼만큼 무게를 적절히 올리느냐가 승부를 가르는 관건이 되겠네요. 이거 무겁다. 몇 대면? 33 18 저는 33까지나 올라간다고요? 우리 생각해 보면 옛날에 300g? 야마 이런 거 2.4도 넘고 막 이랬었잖아요. 300g이요? 네. 이거 봐. 2부. 진짜. 오. 잘 왔네.
네, 이겼습니다. 네, 네, 그러네요. 그렇습니다. 2.29였어요. 진짜 무겁긴 무거웠어요. 무겁네. 네. 이게 그렇게나 무겁구나. 오, 아, 무거워. 그러네. 진짜 무거워. 무겁네. 무거운 건 과감하게 무겁게 써줘야지 이게. 네, 2.29 확실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네. 무려 300g이 올라갔어요. 300g. 네. 거의 300g이 올라갔네요. 네,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그럼 저번 시간하고 비교하기 위해서 같은 걸 쳐보겠습니다. 네. 네. 오, 사운드 성향 많이 다른데요? 좋다. 오, 좋다. 오, 진짜 소리 좋아. 아까 그 말이 딱 맞네. 어. 크리미하면서 매콤한 네, 그게 그 사운드가 있어요. 있네요. 네. 와. 어, 이건 진짜 좋네. 너무 좋네요, 소리.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소리 좋아요. 좋네요. 네. 지난 시간에서 하이 대역을 이렇게 싹 열어 올린 느낌이 아주 좋습니다. 명호 씨 취향에 더 접근한 느낌이겠네요. 네, 맞아요. 네, 저한테도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LRBX까지 달아놨어요. 그러면 앰프 사운드 한번 들어볼까요? 네. LRBX 앤썸입니다. 다 중립이고요. 그냥 쳤는데. 어, 밸런스 너무 좋은데? 오, 좋다. 아, 똑바로 쳐봐요. 쳐보겠습니다. 네. 오. 야. 어, 베이스 안 부담스러워요. 어, 너무 좋아요. 와, 그 기조를 그대로 살려내주네요. 오. 오, 좋다. 오, 좋아. 진짜 좋은데요? 완전 저 어 정말 괜찮습니다. 어, 진짜 좋아요. 네. 야. 네.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네. 잡아볼까요? 네, 요거에서 살짝 밑단 정리만 해주면 될 것 같아요. 픽업 바꿔볼게요. 네. 아주 적절한 좋은 사운드가 나오네요. 좋네요. 네, 진짜 사운드 좋습니다. 어, 좋다. 아주 좋습니다. 네. 좋은데요. 네, 그 딱 저희가 좋아하는 그 샤방샤방한 그 위쪽 들린 그 열려 있는 사운드 있잖아요. 그렇게 사운드를 기본으로 잡아놓은 다음에 그 위에다가 크림치즈를 한 겹 싹 덮어놓은 느낌. 맞아. 다 좋네요. 그런 느낌이네요. 아, 좋습니다. 좋네요. 이거 어떤 거 들려줄 건가요? 네, 이거는 7-14. 7-14. 네, 듣고 오겠습니다. 뿅.
명. 네, 잘 듣고 왔습니다. 네, 아 이런 기타의 참 사운드적인 특성이 참 그냥 퀄리티도 충분히 나오고요, 밸런스도 좋고 해상도도 좋고 톤도 좋아요. 맞아요. 네, 아주 매력적인 그런 기타를 봤습니다. 이 기타가 그 이제 후르크 중에서도 제일 인기 있는 모델이라고 해요. 네, 네, 그럴 만하네요. 베스트셀러죠. 네, 지금 뭐 에라백스 피거까지 장착이 돼서 259만 원이라면 싸단 생각이 들 정도의 사운드였어요. 네, 네, 이것도 어떤 그 스트로크 톤, 네. 그 앰프와의 상성 이런 거에서 저희 뭐 지금까지 했던 모든 기타 통틀어서 다섯 손가락 안에 꼽을 만한 퀄리티. 네, 그 처음에 후르크 이야기 하시면서 네. 테일러에서 뭐 3 시리즈랑 비교를 해야 된다 하셨는데 조금 더 줘도 될 것 같아요. 저는 4 시리즈 정도 이상으로 4의 로즈우드 버전. 네. 근데 그렇다고 보면 진짜 가격이 싼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저는 너무 인상적입니다, 이 기타. 좋습니다. 좋습니다. 시청자 한 줄 표, 네, 하나 드릴게요. 아, 이런 브랜드가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평판은 후르크가 아니었습니다. 네, 2387화 라그 오크스 기타 T200ACE 모델이었습니다. 이 밑에 네, 새로 등장한 닉네임 이누님 잘생김.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내용 필요 없어요.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바른 말 고운 말을 합시다. 바른 말을 하셔야죠. 나쁜 말을 했군요. 네. 근데 이분이 크래프터 3대째 쓰고 있는데 근데 이 3대째가 저 3대째겠죠. 근데 이거를 3대째 저는 할아버지서부터 크래프터를 물려받아서 쓰고 있나 순간 그렇게 생각했는데 크래프터 3대째 쓰고 있다는 말씀이시겠죠. 네. 크래프터 3대째 쓰고 계신 크래프터 장인지만 네. 다른 브랜드로 한번 갈아타봐야 되겠어요. 이걸 라그 밑에 달아주셨다라는 건 라그로 한번 갈아타보겠다 뭐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네. 오해 소지가 되게 많아요. 어떤 브랜드로 갈아타겠다는 얘기도 없었고 크래프터는 3대째였고요. 네, 닉네임은 이누님 잘생김. 이 말을 잘 못하시는 네, 것 같아요. 말을 잘 아직까지 이게 예, 그렇습니다. 약간 아무 말 대잔치 느낌이 나는 닉네임과 한줄평이었습니다. 네, 선물 보내드릴게요. 네, 축하드립니다. 네, 명업주부터 한줄평 드릴게요. 후르크는 실력이다. 네, 후르크는 실력이다. 아, 그러네요. 되게 미묘한 어떤 철학을 담은 그럼요. 그런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실력이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장타의 조짐이 보인다 이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좋네요. 네. 아, 에라백스 딱 연결해 놓으니까 또 딱 좋네. 아 테일러가 다 에라백스로 좀 갈았으면 좋겠어. ES2 말고. 나도. 네 점수 몇 대 몇? 네 그렇죠. 그렇죠. 확 올라갔죠. 이 정도 가격, 이 정도의 점수가 나올 만한 그런 가성비입니다. 두 번째 시간인데 이 정도 먹었으면은 지금 네. 뭐 인정 바로 자리 잡은 거거든요. 네. 지금. 다음 시간에 이제 나일론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나일론도 여러분들 저희한테 그런 거 물어보셨잖아요. 이제 녹음을 어느 수준부터 하면 되느냐. 그때 야마 저희가 나일론 할 때 그런 뭐 논란 아닌 논란 뭐 그런 거였는데 각자 뭐 생각이 다릅니다만 제가 그때 이제 말씀드렸던 게 한 7, 80만 원대부터는 녹음용으로 어쨌든 쓸 수 있다. 이라는 기타로 활용할 수 있다. 어디까지 퀄리티는 사실 그거는 이제 그렇죠. 개인적인 그렇죠. 네. 어디까지나 그런 거였는데 사실 클래식 기타라는 게 1,000만 원짜리, 2,000만 원짜리, 뭐 5,000만 원짜리 막 워낙에 어쿠스틱 기타와는 또 다른 그런 그들만의 그 리그에서의 그렇죠. 그 고가가 있잖아요. 근데 어느 정도 중가 때, 그러니까 100만 원, 200만 원 한 이 언저리에서 정말 괜찮은 나일론의 대안을 찾으셨던 분들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을까. 그렇죠. 네. 저희도 기대가 됩니다. 다음 시간에 그래서 이 크리미하고 매콤한 새로운 기조를 가진 치킨 후르크. 생각나네요. 네. 그렇습니다. 후르크의 나일론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십시오. 어쿠스틱 타임스.